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어, 지금 이 시간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류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 예 지난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예, 우리 추수 감사 주일과 또새 생명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기한 46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는 삶,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한 주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사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그들이 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한 예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면, 그럼 언제 어디서 무슨 말씀을 근거로 구원 받았냐, 이러면 이제 또 그, 그 언제 어디, 저도 사실 언제인지 적혀 안나거든요 이러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신서지 구원 교리를 보면 이만일를 찾거나. 이만을를 만나거나 그를 통하거나 그 말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랫말 가사를 보시면 이들의 이 구원관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는 없는 어머니가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선홍님도 계신답니다 안선홍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이게 보면 이면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노래 가사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이 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6월절을지겁뿐만 아니라 안산홍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참된 구원이 있다라는 거짓된 어, 이런 교회관과 또 내세관, 구원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이들도 잘못된 거지만 사실은 어, 더 잘못된 사람이 누구냐? 더 나쁜 사람은 속아주는 사람입니다. 어, 사기꾼이 득실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기꾼이 많아도 우리가 사실 속지 않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말씀의 등불이 내 발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는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준 말씀입니다. 부신자에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 이 말이 아니라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생을 거듭남을 넘어서 이제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신분적인 축복, 권세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겉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삼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신분과 권세적인 축복을 확인하시고 또 누리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가시가 주는 은혜입니다. 매우 좀 반어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가시라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일단 가시에 찔리면 당장 빼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허용하시고 또그 가시를 빼내지 않고 그대로 허용을 하시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0절에도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실 이것도 가시가 주는 은혜라는 이 표현 제목만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거는 세상의 이론과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t v 에서 종종 동물들이 서로 겨루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물들이 싸움을 하거나 또 짝을 차지할 때 보면 자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굉장히 부풀립니다. 한 예로 개구리 중에 자기 목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풀립니다. 코브라도 공격하거나 이협을 강할 때는 목 주변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인간의 세상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의 약한 모습은 감추고 어떻게든 좀 강한 모습으로 어필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이 세상은 강한 자만 사실을 인정해 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런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함의 실제적인 유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함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없는 척또 피하거나 또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함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십니다. 이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잘난 거, 어, 또 우리의 수준, 힘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다지 관심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좀 숨기고 싶고, 좀 빨리 좀 감추고 싶은 거, 해결해 버리고 싶은 나의 약점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가시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에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속의 가시를 가진 자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러 계시라는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너무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자랑거리 자체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뼈대 있는 가문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또 바리세파 청년 대표로 남에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글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당대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와 철학에 능통했고 또 로마의 법과 정치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고 잘난 배경과 강점을 가지고 그가 무엇을 했냐? 바로 나는 너무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수 믿는 자들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피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그 부흥의 참물을 끼어졌던 박해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대재상의 공문을 받아서 바로 다메색을 향해 갔던 자입니다. 그리고 다메색에서빛 가운데 정말 그가 핍박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엄청난 스펙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의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유럽 전 지역에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절, 절대 제자들을 세워 나갔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되는 히브리서 자체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까지 14권까지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기록했던 교회에 보냈던 모든 편지들이 오늘날 성경이 되었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정 구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딱 데었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질병이 떠나갈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앞절에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그가 영적으로 엄청난 체험을 했던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가 14년 전에 환상 가운데 천국에 간 경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이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환상과 또 계시를 체험하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과 이적을 기적을 베풀었던 그가 영적인 교만에 빠질 위험에 충분히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가시, 바로 사탄의 사자다라고 오늘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탄의 어, 사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냐 이 가사, 가시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더라도 그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콜로푸스라고 해서 이 가시라는 것은 말뚝, 뾰족한 창, 새 꼬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만한 생선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사다못에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얼마나 그 신경 쓰이고 아픕니까? 그런데 말뚝이나 새코칭이가 박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큰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 그 육체의 질병이 뭐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어, 바울이 받았던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두통이 아닐까. 어떤 이는 간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사도 바울이 담회식에서 어, 비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그 비답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말미암아 정확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 눈이 나빠졌고 그 눈에서 계속해서 진물이 흘러나오는 안질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하여서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시가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 하지 땅이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를 땅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7절에도 보면 가시 떨기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생의 염려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따라서 이 가시라는 것은 무엇이냐?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얻어지는 결과인 것입니다. 모브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네 몸에 손수건만 앞치마만 얹어도 남들 병은 척척 고치면서 어찌 네 병을 하나 못 고치냐? 이거 너무 모순이지 않냐? 이중인격이지 않냐?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상관없이 종류와 사실의 그 상태 정도에 따라서 누구나 다 사실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성도 여러분 중에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떤 이는 질병의 가시가 잠시 왔다가는 질병도 있지만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병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어떤 소극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극단적인 어떤 우울적인 성향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들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적대적인 부모 또 문제 우리 자녀 정말 우리 가시죠. 그리고 정말 배우자와의 정말 좋지 않은 어떤 관계들 또 우리 의 숨은 영적인 문제 또 나의 무능감 이것이 우리의 가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시가 있습니다 많은 가시가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시를 보면 눈입니다 눈눈 눈. 저는 눈이 되게 약하게 태어났거든요 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면서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강건한 이 뼈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이 저희가 미수아로 태어났거든요. 2kg가 안 되는 미수아로. 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병원 한번 안 가고 쭉 자라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49년 전이니까 그 나이 나온애또 이러면서 아이게난 몸무게였으면 좋겠어요. 49kg가 언제 몸무게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제가 심각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는 49년 전에 그래도 제일 좋은 제일 병원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근데 2kg 미만이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이름도 짓지 않았던. 전 어머니의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면 지금 한이 얼굴, 주먹이 한열개 들어가는 얼굴이지만, 야 이게 살수 있겠냐 해서 이름도 안 지었던. 어 그랬던 저희가 눈이 되게 약하게 시신경이 태어난 거예요. 쌍둥이가 미숙아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인큐베이터에서 저희가 이제 좀 있었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인큐베이터 형광등이 굉장히 많이 시신경을 망가뜨린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눈을 좀 보호하면서 자랐어야 되는데 제가 또 미술한답시고 또 일러스트 그림 그린답시고 사실 눈은 굉장히 혹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항상 이 눈이 어 저의 가시인 겁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도 저는 남들이 한 10포인트 만들면 저는 한 12포인트로 크게 진짜 누가 보면은 와 진짜 이거 이거 할머니들이 보는 원고지 이거 뭐, 이거 1억 정도로 굉장히 크게 원고를 만들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팔이 부러져 봤습니다 나는 늘통배야 이걸 얼마나 제가 자랑하면서 사는지 모르는 7조 기부수를 했는데요 작은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것같더라고 이게 모듬지기니까. 근데 그때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대교구에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면서 내 팔은 부러져서 이렇게 다니는데와 이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 사실 손에 너무 많은 짐이 들렸었고 장시간 운전하고 내리면서 이제 다리가 풀리면서 그 짐을 지키려다가 이제 딱 엎어졌는데 그때 제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길이었거든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 아, 사단의 역사구나 두 번째 어, 짐을 포기하고 제가 그냥 옆으로 좀 굴렀으면 되는데 어, 너무 멋지게 쫙 뻗으면서 어, 정말 너는 운동 부족이구나, 어, 순발력이 필요하구나. 세 번째 기부스를 한7주 동안 제가 정말 내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 어, 너무 쉼 없이 앞을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내 오른 팔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처음 이칠주 동안 이 팔을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병원 신방 가는데 어 하필만 똑같이 팔이 골절된 환자 앞에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성도님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똑같이 정말 웃기죠 저도 부러져서 기부수했는데 기부수 한 성도님한테 막 힘내시라고 어쨌건 제가 아프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그런 걸 비하면 사실은 뭐 골절이야 뭐 붙으면 끝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회전축 부분이라서 평생 고객입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강건케 다시 이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어, 단지 우리의 삶과 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그것이 한계가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 특히 예원의 전도운동을 주도하는 우리 많은 전도자들 어, 또 핵심적인 사역자분들 어, 똑같이 우리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 아마 했던 그 고민처럼 우리도 그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가시나좀잘 해결하지. 어, 너도 안 되고 돌아다니면서 뭐 너도 안 되면서 뭘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돌아다니냐. 그런 말을 우리가 불신 가족이나 주변에 누구라 누가부터 그 말씀을 이야기 를 듣다 보면 그 멘트가 사실은 순간 우리도 낙망하게 되어지고 어, 순간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멘트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있어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현장을 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가시 정도는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 그러나 청구조사가 제파를 붙들어주지 않고 저는 7주간 기부수를 했습니다. 운동하지 않고 순발력 떨어지면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저희 이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이 뿐이지 우리 인생에 가시가 없다면 이것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와 같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의 가시가 인생의 제동장치가 되어서 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속에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오늘도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이 가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뭘 생각하냐? 불신자에게도 없는 가시를 왜 나에게 줬을까? 복금의 기스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스를 속히 없애주옵소서. 있던 가스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은 본능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나거나 칭찬을 받으면 어깨가 올라가고요. 목이 뻣뻣해지면서 잘난 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노아 홍수 시대의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라는 그 언약 무지기 언약 지금 이 무지기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상징을 사람들은 바로 이 시대의 동성애 상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 콘택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 이보지의 어떤 처, 그 스물 몇살된 이십 대 초반인 아들이 어머니와 눈을 계속 맞추면서 어~ 그 스토리가 뭐였으면은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10대 때 이미 이 아이가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 그날도 어머니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나왔지만 어, 이 아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 내가 창피하지 않았어? 나를 부끄러운 적 없어? 런데 어머니가 이제 신앙인이시더라고요. 아니, 아니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 이럼쭉 얘기를 풀어가는데 이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니? 라고 했는데 아들이 엄마 나 이제 좀 호르몬을 맞으려고 해 이제 여성의 몸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그 어머니가 야 방송에서 치고는 너무 세게 너가 날린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막 하염없이 우셔요 엄마 지금 대답 안 해도 돼이 어머니가 아니 오늘 대답할게 그러니 어, 결국 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로 끝나거든요 신앙인이신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 얼마 전에 아들이 일있었대요 상담 고민을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그래도 아드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생명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어, 이 동성애자는 죄가 아닙니다 아들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고 존중해 줘야 되고 이걸 어떤 인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 그 아들도 굉장히 괴로워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기 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사실 동성애자가 되고 싶어 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자기 몸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고 그쪽을 원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죄가 아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너무 감동스럽게 이렇게 눈물 흘리고 보다가 갑자기 어 이거 뭐지? 물론 우리가 기다려 줘야 되고 어, 존중해 주면서 어, 정확한 정말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다 보면 사실 존중이라는 미명 아래. 올고그름의 기준 자체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교만은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요 멸망의 손봉이라고 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그를 교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시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 낯짜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왜 환난 날에 나를 부르 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가시에 찔렸을 때 괴롭고 슬플 때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팔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다자세번이라 것은 40일 기도를 지금 세 번, 120일 정말 생명건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파스칼은 사람들이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기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 빼에 나아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병 들었습니까? 또 경제가 어렵습니까? 막연한 미래 속에 불안하신 분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내 연약함 이 가시를 들고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내 가시를 재해석하고 제 창조 제 적용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가시를 가지고 한 앞에 나왔을 때 아,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내가 지극히 크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가시를 주셨구나. 내 가시를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때문에 주님과 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가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살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아마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들을 많이 겪으면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함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현장을 보고 주위 사람 보면서 뭘 느끼냐 사람은요 여러분 망하려면 확실하게 망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려면 그, 저, 절망을 하려면 바닥을 치는 절망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히 절망하면 우린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양다리 골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내가 끝까지 해보고 정 안되는 거 그것만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이것도 좀 나아요 어떤 분은 나도 못 하니까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해서 것도 들고 나가지 않으세요. <laughs> 그러 들고 나가시는 분도 다행인데. 자, 여러분 대, 대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사람들이 어떤 돈이든 끌어와서 그 문제 해결합니다. 하나님 바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육을 치는 문제가 오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해 봐야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어느 정도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이나 내 주변의 힘을 빌려서 할수 있는 정도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미안하지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철저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들으면 아마 기절하실 거예요 근데 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적당히 절망하고 적당히 실망하면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부자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며 제가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잔잔해지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잖아요 하나님 전 재산을 바치자니 그럼 저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절반만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고 됐더니 갑자기 육지가, 보이, 육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살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 절반은 좀 그렇고요 제가 천만 원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큰 풍랑을 불어버리셨어요. 그 사람이 어우 oh, 하나님 제가 농담도 못합니까? 이래서. <laughs> 이해되시죠? 야 감사하죠. 예.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막 서운하고 뭐 하겠다 얘기하지만 자기 유익 따라 상황 따라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냥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꾸 인본죄 쓰고 해결책을 찾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상황과 환경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는 무슨 노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정말 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어,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강점을 이해하... 자꾸 이렇게 막 강점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자기 피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이 피할 시대를 사는데 이 영어 단어를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것이 어 바로 자기 홍보고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피할 것은 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내 단점은 피하고 감추고 알릴 것은 내 강점과 장점은 알려라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 비결입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의 약점이 자기가 자랑할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것 가시는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즐기면서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앞에서도 기뻐할 근거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의전 2장 5신절 날에 하나님의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모든 무능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절에 보면 여러분 셋째 하늘이란 단어,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17,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 2층 천은 무엇이냐? 바로 해달별이 운행되어지는 우주공간, 그러면 3층 천. 사도 바울이 봤던 이 3층 전인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천국을 본 거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지사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께 사실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의 것으로 제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시를 제 해석하는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가시 속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지만 가시가 있다면 이제는 가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 구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가시 자체가 주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자신을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과적으로 바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가시 안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못 한다. 가시 때문에 내가 내 행복을 빼앗긴다. 이것은요 철저히 사탄의 소리입니다. 바울은 연약함의 유익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더 이상 숨겨야 되는 거,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 부끄러워할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강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첫째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부인하거나 무시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는데도 없는 척 감추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둘째로 약점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감사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약함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끈끈 끌어안지 마시고 그 연약함을 함께 드러내시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시고 함께 고백할 때 사단의 전략은요 자꾸 숨기게 만듭니다. 함께 드러내고 기도 요청을 하면 고백하는 순간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 여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선 최고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 3일 밤 예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야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구나 종교는요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종교는요 내 약함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말고 너가 선행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라 그런데 복음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조하고 우리의 죄, 죄인을 찾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스테를 해결하는 비결은 오직 사도행전 1장 3절의 하나님 나라의 비결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허감 문화를 막는 길은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령 충만 속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장 여러분 잘 아시죠? 존 버년이 신교의 목사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구교 카톨릭 허락 없이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 재판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하나 저를 속히 이 감옥에서 좀 빼내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되게 조카도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어라. 그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에리를 받습니다. 아, 내가 비록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여전하구나. 하나님은 족한 은혜를 지금 이 감옥 안에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지긋지긋했던 감옥이 천국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장장 그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바로 그 교제 속에. 나온 쓰여진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나가서 내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그가 글로 써서 전한 이 복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날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존버니온 내가 덧셈을 하면 하나는 뺄셈을 하시고 내가 뺄셈을 하면 하나는 덧셈을 하신다 우리는 하나 앞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뺄셈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께서 님 그걸 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덧셈을 통하여서 오히려 나의 가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예를 들어 컵 안에 든 검은 물로 다 비우려 할때 빨리 이 물을 확 비워 버리는 것이 치우고 변하고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금방 그 컵을 비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정말 하얀 물과 같은 복음을 끊임없이. 스쿼 저희 정말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럼 어느 순간 그 컵의 물은 흰색으로 변해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10절에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가문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었고, 정말 철저히 죄인으로 타락했던 우리를 하나님 이 몸된 성전에 우리를 앉혀두시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여령 박사 설원의 이번 주강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감사의 공을 끊임없이 벽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메랑처럼 이 감사가 그 감사의 고백이 감사거리로 또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게 없는 거 불평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응답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 돌아보면서 그 쓴뿌리와 상처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런 쓴뿌리와 같은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늘 장미꽃, 가시감사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에 보통 사람들은 가시 있는 것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시 같은 내 인생에 장미 같은 복음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말을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고 했는데 왜왜왜 왜, 왜 나에게 가시가 이걸 내지 않은 거야? 내가 내가 굉장히 무서운 교만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우리는 나라는 그 기준 앞에 모든 삶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답받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맞고,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예수가 더 이상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 사실 우리는 은혜 중에 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주는 이 참된 기쁨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약해도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어, 현장에서 어느 집사님을 뵀는데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 아까운 피를 흘리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 피를 흘리시고 뭐 이렇게 약간 좀 무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아까운 피를 흘리사 굉장히 절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아파 교회를 못올 때도 예수님 힘주이소 능력주이소 이러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늘 예배와 훈련 자리 맨 앞에 와서 앉으세요 얼마나 귀하십니까 너무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원이라는 이 성전, 이 본당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눈물로 흘린 어, 정말 세워진 어, 정말 축복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오래 맡게 되면서 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뵈면서 참 많은 정말 기초 수급자면서 일만 원씩 모아서 그거 헌금해요. 그늘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또 오늘 권사님은 폐식용류 집집마다 받아서 비누 만들어서 또 그걸 갖고 비누 만들어 서 팔아서 또 헌금하세요. 이 권사님이 약간 치매도 오시고 머리에 다치셔서 병원 신방 갔을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저도 못 알아봐요. 누구 쇼? 권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 예원교회인지도 말 못해.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인데 다 전도해야 되려오시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딸도 못 알아보시는 분이 다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선생님. 하나님 말씀 들려드릴게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 좋아.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할렐루야. 많이 회복되셨거든요. 지금 와 그분 안에 전도가 들어갔구나. 아니 자기 딸도 못 알아보는데 본능인데 자기 딸을 알아보는 건 본능일 건데 어째 전도가 각인됐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성전의 기둥은요 조광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 만들어집니다. 가시도 많고 삐뚤어지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갖고 성전의 기둥을 삼으셨거든요. 우리 예원이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을 한 어찌 보면 조각목처럼 각자 우리는 굉장히 가시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또 본당 환당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바꿔도요 내 가시를 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램넌트 사육을 할때 어떤 램넌트가 합숙을 가서 제가 합숙 강사를 한 8년 동안 본부에서 하면서 이 아이가 부모 떠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집 떠나서 2박 3일 훈련 받으러 와서 적응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배가 아프다고 소화제를 달라고 찾아왔을 때 그럼 프라시보 효과 아시죠? 가짜 약 효과 딱 보니까 얘가 배가 아파서 온 아이가 아니라 불안해서 온 거예요 불안해서 배가 아파요 땡땡아 이거 소화제야 이거 먹으면 배가 안 아파질 거야 얘가 먹, 먹고 우리가 좀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밥도 같이 옆에서 먹고 챙겨줬더니 선생님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감사해요 비타민 줬거든요 제가 비타민 여러분 가짜 약도요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 몸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그다음에 우리가 내 가시 앞에 어떠한 패러다임을 가느냐 어떠한 보금적인 재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맞게 또 반응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중에 제가 딱 꽂혔던 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일하신다. 여러분들이 그 가시 앞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인생을 값지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신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C.S. 루이스 교사가, 교수가 옥스퍼드 대학의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나올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고통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이때 루이스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생의 길에 교, 고통마저 없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기막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라는 거죠 현장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해서 사실 낙심한 기존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분명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들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장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면 부신자인데초 긍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뭘 믿고 그렇게 초긍정이지? 아, 이런 게다 인생이죠 뭐. 인생에 다 이런 가시도 있는 거죠 뭐. 다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않겠어요? 초 긍정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교만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 하죠. 어뭐 좋은 건 추억이고 나쁜 건 경험이죠. 막 이런 얘기. 하, 참 우리에게도 없는 초긍정을 불신자들이 <laughs>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님 저 영혼이 갈급함을 갖게 해 주세요. 문제 앞에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꾸 딴 방법 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바닥을 칠수 더칠게 없네도 불구하고 한 앞에 나올 생각이 없는 불신자들 볼 때, 야 갈급함을 갖는 것도 축복이구나. 일부분이라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는 것도 참 축복이구나. 한 번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시, 우리 11월 한달 동안 전도 운동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원의 본당을 밟은 우리 세 가족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례성이든 간곡한 부탁이든 뭐 여러분들 좀 많이 협박도 하셨을 거예요. 뭐 마지막 부탁이라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그들이 왔을 때는 아직은 기복적인 기준을 갖고 내 가시 좀 빼볼까라고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세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시가 주는 은혜를 전달하는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사방으로 오겸싸움을 당하는 가시와 군화는 계속 오기지만 그 가면을 벗겨낸 후에는 하나님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시가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뤄나가는 절대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